언제까지 도와줄 것 같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창업 컨설팅을 받거나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쉬우니까요. 뭐 머리 복잡하게 이것저것 안 알아봐도 되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프로세스에 돈만 주면 창업을 시켜주니까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뒤로는 사장님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쓰고 싶어요, 제가. 절대 영원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점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오늘 한번 세려봤어요. 뭘 세려봤냐고 하면 저에게 창업이나 장사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한번 세려봤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총 73분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한분한분다 대화를 당연히 나눴죠. 용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돈을 준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담료를 좀 드릴 테니까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본업이 따로 있고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거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재미도 있고 부업도 되고 맹세코 제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저에게 뭐 돈을 건넸다거나 그러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밝혀주세요.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영상만 봐주시면 그게 저한테 주시는 일종의 상담료인 거죠. 물론 스킵하면 수입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니까 제가 수입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누구를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그냥 장사라는 걸 재미있게 그리고 용기를 조금이나마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뿌듯한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말이에요.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미세먼지 같은 팁이나 뭐 누가 보면 하찮은 것일지라도 친구한테는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이에요. 진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 그리 만만하지 않은데, 만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창업 컨설팅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장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제가 조금 답답한 건 컨설팅을 받으면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도와주니까 장사하면서도 도움을 받으면 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유능한 컨설턴트도 많고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잠시 힘을 빌리는 수준이에요. 창업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관리, 수익 보장, 말은 다 청산 유수예요. 직접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폐업 위기에 놓인다고 해서 컨설팅 해준 사람이 찾아와서 뭐 서빙을 해준다거나 고객 응대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화장실 청소해주면서 청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 절대 안 해줘요. 그들의 한계도 창업까지예요.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창업할 때돈 주고 운영이 또 미흡해서 돈 주고. 요즘은 폐업자도 많아지니까 폐업 컨설팅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어요. 폐업할 때도 돈을 줘야 좀더 금전적으로 아니면 세무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폐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혼자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컨설팅을 받되 어느 정도는 알고 받아야 되고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정보 공개서 정도는 좀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유능한 컨설턴트라고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아무나 다 성공 창업을 시키면 그 사람은 그 회사는 이미 신이 되어 있겠죠.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받으면서 추천받은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폭망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게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건데 한 사례를 예로 들면 A라는 사람이 컨설턴트에게 창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느 술집 프랜차이즈를 추천받아서 오픈을 하게 돼요. 뭐 A씨도 그냥 호구가 아닌지라 컨설턴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를 다 받아놨어요. 컨설턴트가 이 자리에서 이 브랜드를 하면 월순익 300만 원은 보장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창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폐업했죠. 그리고 소송을 바로 진행했어요. 법원 판결이 컨설턴트 책임이 70%, A씨는 30%, 프랜차이즈는 0%였어요. 이 판례가 주운 교훈은 A씨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확약서를 받든 공증
인증을 받든 보장이라는 단어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한들 그간 들인 시간이며 뭐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할 생각을 누가 할까요, 과연? 10명 중에 한 명도 할까 말까예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는 이길 수도 없는 문제고 이미 그들은 뭐 법무법인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길 수도 없어요, 사실. 빈번해요, 이런 사례가.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뭐 아는 선에서까지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절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런 대화들만 주로 오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만족하셨고 그냥 마음속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고. 그 뒤로는 그분 몫이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맹목적으로 창업 컨설턴트랑 프랜차이즈에 목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좋은 시스템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개인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딱 창업까지예요.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단골 관리하고 가게 청소하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창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당연한 수고비를 받는 거고 법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떼가는 거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용할 건 이용을 하세요.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으면 약이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약이 당연히 독이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오늘 제가 조금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름 휴가 가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계기를 삼아서 시원하게 놀다 오시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곰프로였습니다.